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. 신앙인은 베드로와 같은 충성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.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약속한 바를 믿고 지키지 않는다면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예수님은 계시록 전장의 실체들을 다 본 자에게 그 보고 들은 것을 교회들에게 가서 증거하라 하셨습니다. 그가 증거하는 것은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져 육신이 되어 나타난 그 실체입니다. 또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. 하나 지금 이 세상 목사들과 교인들은 계시록을 다 가감했습니다. 이러고도 정통이라며 교만을 부리고 있습니다.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?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까? 신천지에게 무조건 이단 이단 하지 말고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. 계시록을 깨달아 믿지 못하면 목사도 교인들도 다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성취된 것과 그 계시 말씀을 증거하면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. 계시록 성취 때 창조된 신천지 12지파 14만 4천 명은 계시록을 통달합니다. 확인해 보세요. 계시록을 가감한 자와 통달한 자 중에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? 계시록을 깨닫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마귀신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. 신천지는 인류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.